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디아블로4 시즌1이 시작된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시즌 초에 비해서는 유저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고, 사실 저 또한 최근 디아블로4에 대해서 약간의 현타가 온 상황이었는데요. 블리자드의 최근 여러가지 행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번 시즌1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버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진짜 미완성 게임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버그들이 많고, 그 중에서도 게임에 영향을 크게 주는 버그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버그들 중에서 수정 안 된 게 대부분, 사실상 버그를 사용 안 하면은 바보인 게 현 상황인지라 버그성 플레이를 지향하는 저에게는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진짜 현 시즌1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현재 디아4에 어떤 버그들이 있고 또 어떤 버그들이 있었는지 굵직굵직한 것들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만 절대 해당 영상은 버그를 악용하라는 내용이 아니며, 블리자드가 계속해서 버그 수정을 하지 않음에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심장런 버그입니다. 현재 시즌1에서는 악의 심장이라는 신규 컨텐츠가 있죠. 디아블로3의 전설 보석 같은 개념으로 각 악의 심장은 전설 위상과 같은 특별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장신구에 있는 색깔이 있는 홈에다가 색깔에 맞는 악의 심장을 끼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악의 심장 중에서는 진노한 악의 심장이라는 계열이 있는데요. 이 진노한 악의 심장은 홈 색깔에 관계없이 꽂을 수 있고, 악의 심장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서 진노한 계열은 한 개만 착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가진 만큼 당연히 다른 심장들에 비해서 구하기 어렵죠. 근데 이 진노한 악의 심장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심장런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시즌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마지막에 집어삼켜진 바르샨이라는 보스를 처치하고 바르샨의 심장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바르샨의 심장은 진노한 악의 심장 중에서 랜덤으로 붙지만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진노한 악의 심장이죠. 원래는 보스를 잡고 시즌 퀘스트가 마저 진행되어야 하지만, 여기서 바르샨을 잡고 코르몬드한테 말을 걸지 않고 그냥 마을로 간 다음에 던전 초기화를 하면 다시 이 보스를 잡을 수 있는 버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노한 악의 심장을 계속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뭐 다른 방법으로는 아예 바르샨을 잡지 않고 그 전에 이제 알 같은 곳에서 북극곰이 나오는데, 이 북극곰이 다른 몹들에 비해 진노한 악의 심장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현재 시즌1 핵심 컨텐츠인 악의 심장, 그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하지만 구하기 힘들어야 할 진노한 악의 심장이 그냥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즌 퀘스트를 이미 다 완료한 사람은 또 이 버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뭐 어차피 악의 심장이 거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해당 버그를 사용하지 않고 디아블로4를 즐기면 되긴 해요. 근데 디아블로4는 멀티플레이잖아요. 현재 진노한 악의 심장을 쓰고 안 쓰고 성능 차이가 정말 심한데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이 심장런 버그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 시즌1 오픈 첫날 발견된 버그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버그가 수정이 안 됐어요. 뭐 지금 집어삼켜진 바르샨을 잡으면은 시즌 퀘스트가 강제로 진행된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아직도 안전하게 하려면은 그냥 알에서 태어나는 북극곰 노리면서 진노한 심장 파밍하면 됩니다. 사실상 시즌1 핵심 컨텐츠를 날려버린 이 버그를 왜 아직도 이렇게 방치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발사 심장 버그입니다. 진노한 악의 심장 중에서 이발사의 심장이라는 게 있는데, 옵션은 2에서 4초간 극대화 피해와 그 이후의 모든 피해를 흡수해서 한꺼번에 주위의 적들에게 폭발을 일으키고 축적된 피해는 매초 퍼센트만큼 증가하는 심장입니다. 옵션만 보면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은데, 현재 이 이발사의 심장이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이발사의 심장 데미지가 굉장히 이상해요. 현재 몹의 레벨에 비례해서 데미지를 주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저단에서는 몇십 몇백만이 뜨던 게 고단에서는 천만이 넘게 나오기도 합니다. 즉 어떤 빌드든 현재 이발사를 사용하면은 일단 굴러는 갈 수 있는 거죠. 현재 악몽 던전 100단을 쉽게 플레이하는 것도, 패치로 악던이 쉬워진 것도 있지만 이 이발사의 심장의 위력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이 이발사의 심장이 적용되고 있을 때는 데미지가 면역으로 뜨기 때문에 행운의 적중도 잘 안 터질 뿐더러, 이발사의 심장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서 파티 플레이할 때 행운의 적중이 중요시되는 파티원들에게는 민폐가 될 수도 있죠. 하여튼 뭐 행운의 적중이 잘 안 터지거나 이런 거는 그냥 좀 불편사항인데, 가장 문제인 거는 데미지입니다. 사실 이발사 덕분에 다양한 빌드들이 강해지고 훨씬 강력한 딜이 나와서 시원시원한 사냥이 가능해진 건 맞지만, 결국은 버그로 인한 딜인 거잖아요. 블리자드가 이걸 의도한 건 아닐 거고 그냥 뭘 하든 일단 이발사만 넣으면 되다 보니까 모든 빌드가 이발사 빌드가 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정말 저도 기분 너무 나빴던 세 번째 골드 복사 버그입니다. 이 버그는 현재는 막혔는데요,
저도 들은 바로는 이글거리는 제로 시즌 장비 판매 축복을 업그레이드하고 아이템을 팔고 뭐 축복을 초기화했다가 판매한 장비를 다시 재구매하고 다시 팔고를 반복하는 거였는데요. 이걸로 몇억은 우습고 몇십 몇백억 골드를 번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는 버그는 막혔는데 이 골드들은 전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드가 넘치는 사람들은 그냥 거래할 때 좋은 아이템 마구마구 살 수 있어요. 진짜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예전에 할리퀸의 건물 드랍률 엄청 높은 버그 때도 몇 개가 드랍되었는지 알면서도 회수 안 했어요. 근데 뭐 그때는 프리시즌 막바지였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지금 시즌 초반에 골드가 복사돼서 몇십 몇백억 골드 아니 몇천억 골드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냥 막기만 하고 회수도 안 했어요. 솔직히 저도 골드 복사는 듣는 순간 와 진짜 이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제가 거래를 잘하진 않지만 이번 시즌에는 또 다양한 빌드를 도전하기 위해서 골드를 모아서 거래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골드가 많이 풀려가지고 벌써 좋은 아이템 가격은 기본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아니 시즌 1 열린 지 일주일 좀 넘었는데 이게 말이 돼요? 와 진짜 이거는 게임 경제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버그고 심장론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아이템 복사나 골드 복사 버그가 얼마나 심각한데 이런 조치를 취했으니 당연히 유저들은 실망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 말고도 자잘한 버그들이 정말 많은데요. 원래 심장은 한번 꽂으면 뺄 수 없는데 특수한 경우지만 뺄 수 있는 버그도 있고 이글거리는 제로 골드 획복 축복을 찍으면 마법 부여 가격도 오르는 버그도 있고 원소술사는 망울이라는 고유 아이템 끼고 순간이동 쓰면 가끔씩 땅에 박혀서 게임 껐다 켜야 하는 버그도 있고요. 아직도 드루이드의 대지방벽과 원소술사의 히드라 연수 데미지는 몹 레벨빌의 데미지라는 버그도 있습니다. 참 진짜 미완성 게임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여기서 유저들이 또 열받는 거는 버그 패치의 속도예요. 할리퀸의 관모 드랍률, 뭐 골드 복사 같은 거는 칼같이 패치하면서 다른 버그들은 아직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루이드의 대지방벽이나 뭐 원소술사의 히드라 연소 데미지가 몹의 레벨에 비례해서 들어가는 버그는 꽤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그대로예요. 이렇게 버그도 많은데 버그에 대처하는 자세도 너무 미흡하다 보니 당연히 사람들은 디아블로4에 실망할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패치를 적용하면서 패치노트를 공개했다가 이제는 패치노트를 패치 일주일 전에는 공개한다고 했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발 테스트 서버 운영합시다. 테스트 서버에서 조금만 테스트해봐도 여러 버그는 잡힐 거예요. 뭐 테스트 서버 운영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테스트 서버를 운영하면은 컨텐츠 소모 속도가 빨라져서 그러는 건지 도대체 이유는 모르겠는데 테스트 서버라도 운영해서 어느 정도 버그는 잡고 본서버에 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디아블로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냥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바!